이번 시간은 ITN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Built a small network. 그래서 small network을 디자인하고 구현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섹션이 좀 많아요. 보면 small network에서 고려해야 될 디바이스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하고 프로토콜을 쓸 건지, 그 다음에 향후에 라저 네트워크로, 스몰 네트워크에다가 라저 네트워크로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려해야 되는 것과 커넥티비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스트, 그 iOS 커맨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커넥티비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커맨드들을 좀 다룹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메소돌로지에 대한 트러블슈팅,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트러블슈팅에서 고려해야 될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를 잠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섹션이 되게 많고요. 슬라이드도 좀 많습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마지막 최종 랩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디바이스 인어 스몰 네트워크에 대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영역 중에서 뭐 대기업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거의 많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게 이제 작습니다. 거의 작게 돼 작은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스몰 네트워크는 이제 심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싱글 웬 커넥션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있거나 혹은 스몰 비즈니스 컴퍼니 네트워크 같은 경우 외부 나가는 네트워크에 외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게 이제 DSL이거나 케이블이거나 혹은 이더넷 또 외부에서 우리 내부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커져서 라저 네트워크가 되면 IP 디파트먼트가 있어가지고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메인테인, 시큐어, 트러블슈팅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트 할수 있는, 그러니까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같이 이 부서에서 다루게 될것 같아요. 뭐 스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IT 테크놀로지 혹은 컨트랙트 프로페셔널 외부에 계약되어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하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어서 클라우드 쪽으로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관련된 것도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IT 디파트먼트 혹은 뭐 스텝은 많이 없거나 하더라도 그거 관련된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다 제공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이 되더라도 네트워크 관련된 담당자는 있어야 된다. 스몰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디바이스 셀렉션을 하게 되면 큰 네트워크와 같이 스몰 네트워크도 플래닝하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리퀘어먼트에 대한 것을 만족하도록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리퀘어먼트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걸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플래닝을 하겠죠. 가격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디플로이하는 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간에 뭐 인터미디얼리 디바이스, 그러니까 라우터 스위치, 뭐 시큐리티 관련해 가지고 파이어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디자인할 때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정리했습니다. 돈, 히든 타입, 그다음에 익스펜디빌리티, 확장성이죠. 스케일러빌리티라든가, OS 퓨처 서비스. OS하고 연관된 것도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디자인,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셀렉션을 해야 될 거예요.
로지컬리 어드레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생각을 또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 부서인데 이 부서의 IP 주소를 같이 쓰게 할 때는 분리해서 쓰게 하는 게 좋을지, 사용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우리 서브넷 매스킹 해가지고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개는 또 16, 32, 뭐 이런 식으로 주소에 대한 것을 매스킹 할 수가 있죠. 서브넷 매스킹 해가지고 그거에 쓸수 있는 도메인, 브로드캐스팅 도메인도 좀 나누고, 퀄리티 도메인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예요. 네트워크 임플리멘테이션 할때 IP 주소 어드레스에 대한 스킴을 잘 정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각각의 장치들은 유니크한 어드레스를 가져야 될것 같고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야 될 거죠. 그것이 엔드 디바이스인지, 서버인지, 주변 장치인지,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엔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 와이어든지 와이어리스인지, 그다음에 리모트 액세스가 되는 건지, 서버에 대한 게 프린터인지, 시큐리티 카메라에 대한 거를 보는 건지, 원 CCTV네요, 일종의.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는 스위치라든가 포인트 뭐를 가질지, 라우터를 둘지, 마벽을 설치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바이스 타입에 따라 가지고 IP 어드레싱 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라우터에 대한 거를 254로 전부 다 어사인하느냐, 1로 어사인하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나름대로 약간 디바이스 타입에 따라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드 IP 어드레스 스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디바이스 타입을 구분하거나 트러블 슈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좀 일관성 있게 이쪽 서브넷 저쪽 서브넷 쭉쭉 있을 때 어떤 주소는 뭐 라우터 주소이고 어떤 거는 DHCP에서 주소로 할당하는 영역이고, 어떤 거는 뭐 단말들인데 뭐 특정한 VoIP 단말이라든가, 그때 주소에 대한 거를 좀그 플래닝을 잘 해놓으면 주소만 보고 나서 얘가 어떤 장비인지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리던던시를 일부러 줍니다. 리던던시. 왜 리던던시를 주지? 리던던시를 줄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하나 링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라우트 할수 있는 패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경로에 대한 거에 대한 걸좀 다변화해 줍니다. 장치도 다변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링크도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릴라이빌리티예요. 릴라이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리던던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포인트 어 페일류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포인트에서 그 고장 나는 거, 그거를 해결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던던시는 예를 들면은 여기 리던던시 서버가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물론 이 서버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서버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웹 서버이거나 아니면은 은행 서버 같은 경우는 보통 2, 300% 300% 정도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들끼리 서로 미러링 형태로, 그래서 하나가 동작하고 있으면 나머지 스탠바이 동작을 하는 서버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서버를 동작을 시키고 있는데 똑같이 동작하고 있다가 얘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다음 얘도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 서버가 다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리던던시 서버를 두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라우터하고 여기 스위치하고 사이에 보게 되면 패스가 거의 풀 메시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풀 메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링크가 물론 이 링크 전체가 끊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쪽에 있는 링크가 끊어지거나 뭐 이쪽 링크가 끊어진 거나 그러면은 이제 패스를 잡아갈 수 있고, 이 스위치도 두 개를 든 이유가 그렇고요. 여기 있는 라우터 두 개를 든 이유도 그런 맥락으로 릴라이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던던시라고 하는 것이 딴게 아니라 그냥 장치를 여러 개 두는 겁니다. 그래서 duplicated network link를 될수 있으면 critical area에 두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할때 보게 되면 가입자 쪽은 이렇게 리던던시를 두지 않고요. 이제 코어망 쪽 연결되어 있는 쪽, 서버 가는 쪽, 그때는 이렇게 리던던시를 둡니다. 물론 중요한 부서, 회장실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이 쓰는 라인, 이런 쪽은 이제 리던던시를 일부러 두겠죠. 물론 그게 이제 가입자 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그렇게 일부러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래픽 매니지먼트, 트래픽에 대한 것을 분산시키거나 어디 문제 있거나 우선순위도 가지고 처리하거나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프로덕티빌리티를 높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다운 타임을 최소화하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스몰 네트워크의 라우터하고 스위치는 리얼타임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트워크가 작으니까. 거의 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네트워크가 커도 우리가 실시간 인터넷 서비스, VIP 서비스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보이스하고 비디오 같은 경우는 실시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제일 이루고 있을 이야기할 때 퀄리티 오브 서비스, QS, 서비스 품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프라이어리티 큐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큐를 옛날에는 하나만 둬가지고 퍼스트 서버를 뒀는데 여기 보면 4 큐를 둬 여덟 네 개의 큐를 둬가지고 네 개의 큐를 둬가지고 우선순위 높은 거부터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 있는 것이 뭔가 들어와 있다. 그럼 아래쪽에 로우 프라이어리티보다 하이 프라이어리티에 대한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without any priority 관계없이 트래픽이 보내졌는데 이 라우터에 내부적으로 얘가 이제 여기 오는 트래픽 마킹이 있어가지고 아 얘는 보이스네, 얘는 메일이네, 얘는 인스턴트 메시지네, 그 다음에 얘는 FTP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사실 인스턴트 메시지가 메일보다는 조금 더 위일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인스턴트 메시지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구현상의 이슈이니까 구현 이슈이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보이스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메일이 그다음 미디엄이고요. 노멀 인스턴트 메시지가 그럴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스턴트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되게 작잖아요. 처리, 메시징 하는 거니까. 이게 메일 같은 경우는, 한번 가면 좀 오래 좀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FTP는 파일이 조금 긴 거에 대한 걸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4개를 둬가지고, 패킷, 퍼스트 컴, 퍼스트 서버가 아니라, 웨이팅 페어 큐. 웨이팅을 줘가지고, 웨이팅 중심으로 큐 프로세싱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QoS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거기 그 안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하고 프로토콜에 대한 걸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커먼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스피시픽 애플리케이션이라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트워크의 그 애플리케이션 공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눴어요. 네트워크 레벨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쓰는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네트워크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이니까 TCP, IP가 거의 공통의 쓰는 거가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아래쪽 로우 레이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무엇이든 간에 상위 애플리케이션에서 쓸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은 것이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VUIP를 쓰겠다라고 하면 VUIP가 아래쪽에 TCP/IP를 쓰던 아니면 다른 프로토콜. 현대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한 것 중에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네트워크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서비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고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커먼 프로토콜로 얘기한 게 여기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 텔넷하고 SSH.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접속하기 위해서 리모트 액세스 접속하기 위해서 쓰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다음에 HTTP,
HTTPS에 대한 건 이제 웹메일, 웹 클라이언트, 웹 서버 쓰기 하기 위한 것이고, SMTP, 메일 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POP3 프로토콜하고 버전 3입니다. POP 버전 3. 그 다음에 IMAP 프로토콜이 메일 서로 주고받을 때, 그 다음에 액세스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트랜스퍼, 파일 쉐어링 할때 FTP하고 Secure FTP를 가지고 나서 FTP 서버에다가 업로드, 다운로드 할수 있대. 그 다음에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하기 위해서 DHCP 서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서버. 이런 것들이 지금 커먼 프로토콜로 TCP/IP의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프로토콜로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가 다 별도로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다 지원할 수 있다. 회사가 조그만데 서버 여러 개 둘지 아니라 하나의 서버에서 그 서버에서 뭐 여기 웹 서버 구축하고 그다음에 메일 서버 구축하고 그다음에 FTP 서버 구축하고 DHCP 서버 구축하고 DNS 서버 구축하고 하나의 서버 가지고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뭐 회사 누가 이렇게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리눅스에다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도메인만 받아오면 저희 회사에 메일 서버까지 해서 만들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 뭐 PC 오래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쓸수 있게 해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눅스 기반화해서 이런 웹 서버, 메일 서버, FTP 서버, 그다음에 DHCP 서버, DNS까지 한번 쭉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별거 없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들이 어떤 툴셋으로 컴프로마이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 툴셋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양쪽의 프로세스로 정의가 되고요. 메시지 타입을 정의해야 되고요. 메시지의 신택스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필드에 대한 의미, 미닝. 그 다음에 언제 보내고 언제 리스판스 하는 서로에 대한 트랜잭션에 대한 그 타이밍이죠. 타이밍, 메시지 타이밍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하부 대칭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건지. 이러한 사항들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큐어하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텔넷이 아니라 SSH, FTP보다는 SFTP, 그다음에 HTTP보다는 HTTPS로 해가지고 시큐어하게 서비스해 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위에 보게 되면 여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서비스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서비스로 이제 보이스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것은 이제 커먼한 프로토콜에 대한 사항이었고, 커먼 프로토콜에 대한 걸로 지금 쭉 나와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상위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IP 텔레포니를 쓰는 것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미디어, 그러니까 영상 스트리밍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실시간 수업하는 것. 지금 이것도 보면 스트리밍 미디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외부에 대한 비즈니스 파트너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종업원이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IP 텔레포니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라고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적당한 장치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아까 얘기한 보이스라든가 비디오는 프라이어리티 딜리버리를 할수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록 작은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만약에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부 밑단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더넷, 또 패스트 이더넷, 기가비 이더넷, 그다음에 와이파이도 지금은 와이파이 AX 뭐 802.11 N 11011 A 뭐 AX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와이파이 버전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간에 스위칭이 또 그걸 작동할 수 있는 캐패시티가 되는지, 그다음에 지나가는 트래픽이 우리가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VIP. VIP가 IP 텔레폰이라고, 이게 less expensive라고 있다고 내놨는데, 이 VIP가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영상 통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IP 텔레폰이는 기존의 이제 전화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VIP하고 IP 텔레포니에 대한 것이 조금 중복해서 쓰이긴 하는데, 여기 지금 구분한 목적은 뭐냐면, 이게 약간 포스트 퀄리티 앤 퓨처는 같지만은 레스 익스텐시브야. 그러니까는 퀄리티는 IP 텔레포니는 같지만 레스 익스펜시브니까 그냥 앱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카카오톡에서 영상 통화하듯이 뭐 그런 식의 서비스고요. 이거는 IP 텔레포니는 서버가 있을 것 같고, 기존 전화하고 서로 호환이 돼가지고 기존 전화도 쓰고 폰으로도 쓰고 소프트폰으로도 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일반 전화가 오게 되면 그 전화하고 DB랑 연동해가지고 고객 정보도 뭐 이런 식에 대한 것이 IP 텔레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딱 썼는데, 리얼타임이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 품질을 개런티하는, 그러니까 IP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였었는데, 특정한 장치들이 그걸 지원해 줄수 있을 정도로 서비스 품질이 좀 개런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RTP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R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씁니다. 근데 이게 리얼타임을 서포트하는 건지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RTP하고 RTCP가 적용됐으니까 얘는 리얼타임 받을 수 있어.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일부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들이 그걸 QoS를 지원해 줄수 있는 거고요. 상위 애플리케이션은 RTP하고 RTCP를 써가지고 리얼타임을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네트워크로 발전에 대한 얘기를 볼까요? 스케일러빌리티? 우리가 항상 회사가 조그맣게 혹은 규모는 조그맣게 네트워크를 했지만 점점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로스 성장에 대한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성장을 해야지 회사가 또 좋은 회사가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이러한 것을 이제 디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네트워크 커지는 거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피지컬 터플러지, 로지컬 터플러지, 우리 맨 1장인가 2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터플러지에 대한 내용을, 피지컬 터플러지, 로지컬 터플러지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큐멘테이션을 잘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인벤토리, 이 리스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어떤 디바이 어디에 네트워크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사용되는 디바이스들, 중간 장치가 됐든 호스트 서버가 됐든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잘 정리를 해야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또 돈이 얼마큼 쓰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는 참 인프라 쪽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서, 이게 참 생산성이랑 직접적인 생산성 높이는 거랑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게 아니니까, 영업이 아니니까는 조금 이제 예산에 한정되는 게 있죠. 그다음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 어널리시스, 도대체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트래픽이 지나다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만큼에 대한 지금 밴드위드스를 쓰고 있는지, 그게 이제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래픽 리콰이어먼트의 관점에서, 그래서 프로토콜하고 트래픽 리콰이어먼트까지 그것을 전부 다 다큐멘트해야 된다.
상당히 다큐멘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 이거 뭐 내가 다 아는 네트워크인데, 내가 다 알아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들거나, 혹은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서, 아,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지? 라고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지면 건물의 설계도, 전기하면 전기 배선도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슨 서비스를 듣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실 저 트래픽 아날리시스는 이게 조금 그 익숙하지 않은 건데, 뭐 수시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한 달이든 일주일 단위로, 여기서 어디까지 뭐 핑으로 해서 핑 리스판스를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주기마다 본다. 월요일마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모니터링 하는 거죠.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뭐 요일 한 달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시간대에 가장 몰리는 시간대,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에 언제 얼만큼 많이 몰리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테스턴 나기 전에 네트워크에 이제 증설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이 이제 디시전 메이킹 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키울 때 저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프로토콜 아날리시스. 이게 트래픽 타입이 네트워크 지나다니는 거라든가 얼마만큼 플로우에 대한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트래픽 지나다니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지나다니는. 그럼 그거 다 디세이블 시킬 필요가 있죠. 트래픽을 굳이 발생시키는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측면에서 쓰지 않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없애는 거. 우리가 보안 쪽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나다니는 트래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증설이라든가 네트워크 얼마나 많이 지나는지 어마운트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뭐 오픈소스도 있고요. 뭐돈 내가지고 구매해서 운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래픽 패턴을 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피크 타임입니다. 피크 타임 동안에 우리 트래픽이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주는 게 리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딱 보면은 아 그림으로 혹은 도표로 혹은 뭐 차트로 딱 보면서 아 우리가 현재 이렇구나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그먼트별로 우리가 회사에 여러 가지 세그먼트별로 놨는데 어느는 트래픽이 막 몰리고, 어디는 굳이 안 쓰고 있고, 막 이럴 경우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세그먼트별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걸, 그 다음에 디바이스별로, 또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아날라이저가 받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트래픽이 무엇이 있고, 어느 소스에서 어느 데스티네이션으로 많이 가는지에 대한 걸볼 수,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툴이 있어요. Anonymous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와이파이 애드항 네트워크로 군 작전을 하는데 상대방이 누가 거기 그 대장인지를 아는 방법으로 누가 제일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는 군인이 뭐 무선으로 하긴 하도 아, 걔가 저 A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아, 제가 여기 지금 중대장이구나. 그래서 쟤를 잡아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것이 가능할 수 있고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트래픽 양이 적은 쪽에서도 이제 가짜 트래픽을 이제 보내는 거죠. 더미 트래픽을 보내가지고 전체 트래픽이랑 맞춰가지고 누가 중대장인지 모르게 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게 되면 프로토콜 아날라이즈라든가. 여기 보면 패턴을 본다든가 그런 것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아날리시스가 메이크 디시전 하는데 매니지 트래픽 모아 이피션트리 그러니까 트래픽에 대한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이크 디시전 하는데 이런 아날리시스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라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다큐멘테이션 하면서 여기 트래픽 아날리시스에 관련된
사항으로 프로토콜 어널리시스에 대한 사항들을 여기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빌트인 툴을 써가지고 여러분 OS에서 제공, 윈도우즈에서 쓰고 있는 툴을 써가지고 거기에 디스플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네트워크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정보를 보고 나서 아, 이런 상황이 어떻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죠. OS 버전, CPU는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메모리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드라이버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업데이트 쓰고 있는지, 넌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이 얼마만큼 지금 사용량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에 빌트인 툴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서 각각 그냥 단말에 지금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평상시에 네트워크 발생하는 게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내놓지? 그럼 내 호스트에 뭔가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이 쓸데없는 프로토콜들이 막 살아가지고 뭐 주고받고 있거나 혹은 심지어는 malware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모르게 내 거에 대한 내 개인 정보를 어디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조그만 네트워크에서 임플로이의 다큐멘트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일정한 시간 걸어놓고 나서 이걸 보는 거는, 필요한 프로토콜 리퀘어먼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기 플로우에 대한 어떤 거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커넥티비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커넥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상대방하고 이제 커넥티비티를 확인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용량은 핀입니다. 핀. 패킷 인터넷 그래퍼이고요. 네트워크가 스몰이거나 뉴일 때, 그 다음에 더큰 네트워크로 스케일링 할 때, 이때 보면 이제 컴포넌트 들이 각각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핑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3의 IP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핑을 하고요. 여기에 쓰는 건 ICMP의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핑 10.1.1.11, 192.168, 10.10을 썼는데 보게 되면 여기에 10.1.1.12 이제 리스판스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Pv6에 대해서 에코 리플라이로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핑을 했을 때 저쪽에서 오는 메시지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0 호스트에서 4개의 ICMP의 에코를 보내게 되면 리플라이가 연속적으로 쭉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올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4개구나. iOS에서는 5개를 보내네요. 5 ICMP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것이 리플라이가 왔다는 거에 대한 거를 표시하는데 이런 노테이션을 씁니다. 이렇게 느낌표 을 표시하는 exclamation mark 요 느낌표라고 하는 것은 echo reply가 정상적으로 success 했다는 것이고요. 저도 이게 평상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를 썼지 하고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느낌표 왔구나. 그거 이건 기다리는 waiting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웨이팅 왜안 오지? 하고 나서 웨이팅에서 익스파이어 된 겁니다. 타티티엘 갓 리스판스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다시 이제 보냉을 드린 거고요. 어퍼 U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ICMP 타입 3 ICMP로 날라와서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은 보면 이제 라우터가 이 데스티네이션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오는 메시지가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언리처블,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프로토콜 언리처블, 뭐 서비스 언리처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 타입 3에서 U에 대한 것으로 저렇게 해서 에러가 온 거에 대한 걸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해야 되는 게 트레이스 루트가 주문해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찾아야 돼요. 자, 일단은 핑에 대한 걸 갖고 나서 해볼 수 있는 거, 이 느낌표, 이 스크레메이션 하는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아하 왔구나라는 것이고 점은 느낌표. 뭐 그거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요거예요. 여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 받았구나. 근데 점점점 오게 되면 이제 아, 못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OS, 시스코 iOS에서 이게 프리빌리지드 XQ 모드죠. 이게 앰퍼센드 그 저기 뭐야 우물정에서 하면 프리빌리지드 XQ 모드에서 핑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토콜 중에 타겟 IP 주소에 대한 거하고 익스텐디드 모드에 대한 거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스 어드레스는 내 주소. 이거를 안 치면 아마 자기 주소로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핑에 대한 거를 하게 됩니다. IPv6, 여기는 이제 디폴트 값, 뭐, 특별한 값 없으면은 그냥 엔터로 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핑 IPv6 커맨드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핑 IPv6. 그러면은 여기는 핑 IPv4인데, V4는 안 쓰고, V6 할 때는 핑 IPv6로 해서 시스코 쪽에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트레이스 루트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3 커넥티비티가 문제가 있었다. 그럼 어디가 문제이지? 여러 개의 홉을 경유해서 가는데 어떤 라우터가 문제이지? 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스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을 때는 트레이스 루트, 트레이스 RT 커맨드 갖고 나서 할수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도스 창에서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번 를 보시면 명령 프롬프트가 딱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세요. 꼭. 관리자 권한. 관리자 권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부식에 대한 종류며, ARP, 뭐, 그냥 제가 그냥 다 할게요. ARP-A 테이블. 그래서 만약에 ARP 뭐 마이너스 D 하고는 뭐 지울 때 만약에 이런 거를 하는데 안 지워진다. 그럼 대부분이 보게 되면 관리자 권한이 아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트레이스 알트는 뭐어다 됩니다. 이거는요. 지금 얘 IP 주소가 192, 168, 25.1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 라우터가 지금 223.194, 33.254 라우터를 통해 링크가 갔고요. 그 다음에 10.1.65.5 갔고요. 그 다음에 223.193.53.46.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얘가 아마 여기 내부적으로 10.0 네트워크를 또 프라이빗하게 또 꾸며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23.193.1.80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지금 따따따 kw.ac.kr에 대한 걸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서 192, 168, 제 주소는 몇이냐면은, 제가 지금 25.2네요. 와이파이로 잡혀 있어요. 전랜 와이파이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전 4, 이더넷으로는 56.1인데,
제가 지금 무선랜에 25.2이고 25.1로 그걸 디폴트로 아웃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25.1 경유하고 33.254, 10점, 65.5, 그다음에 53.46, 1.254, 1.180. 그래서 따따따 KWC.H에 대한 거로 갔는데 근데 class.kwh.kr로 가는 경로 추적.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이 주소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자, 다우지간 제가 지금 한 거를 이렇게 실행하는데 뭔가 안 된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 모드로 실행했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10.12에 가장 가까운 요 10.1.1. 아, 지금 이거는 이쪽 윈도우에서도 트레이스 RT라고 하는 코멘드. 제가 지금 한게 이거고요. 라우터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라우터에서 트레이스 루트 10.1.1.10. 리눅스 코멘드도 트레이스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쪽에서 답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답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와서 답이 오고. 이렇게 해서 트레이스 루트에 대한 거를 하고, 만약에 이제 맨 마지막까지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 왔는데 답이 없다. 그럼 여기에 세팅이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 여기서까지 했고 그 다음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 다음은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다. 그럼 얘를 가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트레이스 루트 윈도우 10에서 제가 한게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끊으려면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여기 하나에서만 리스폰스 오고 나머지는 타임아웃하고 안 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 10.1.1 10.1.10 이게 조금 10.1.1.12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그쵸? 이 주소, 1이 빠진 것 같아요. 맥시멈 호흡은 30으로 해가지고, 이제 1, 2, 3, 4, 5로 해서 보겠어요. 근데 첫 번째만 리스판스 오고, 나머지는 리스판스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점점 에스트리스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에스트리스크가 왔다는 얘기는 리스판스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R1에서는 석세스 했는데, 넥스트 허브에서는 에스트리스크가 됐다는 거지.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R2까지는 요 12, 168, 10.1까지는 갔는데 여기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이 링크가 문제일지 아니면은 이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문제일지는 이제 얘를 이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우터 1에서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한 거고요. 지금은 라우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루트 10.1.1.10에서 했는데 여기는 이게 석세스 한 거네요. 여기는 순서가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게 타임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하나 오고 하나 두 번째까지 왔는데 그 다음은 이제 에러가 뜬걸볼 수가 있어요. 왼쪽에 이쪽에 있는 것은 상당히 PCB까지 이제 제대로 다된 것이고요. 라이트 쪽에서는 10.1.1.10에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209.165, 200점, 230번의 라우터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더안 돼. 그때 쓰는 게 컨트롤 시프트 6. 이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외로 라우터 여러분이 패킷 트레이서에서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얘가 프롬프트가 안 떨어지고 뭐 하고 있을 때 컨트롤 C 눌러도 안 되고 할 때, 그때 만나게 했어야 되는 게 컨트롤 시프트 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도 이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트레이스 루트를 하게 되면 ICMP 리퀘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디테일 값을 1로 주고, 디테일 2 주고, 디테일 3 주고, 디테일 4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 값이 감소가 돼서, 이제, 디테일 값, 0 되면서 타임 투, 익시디드 투 타임인가요? 그래서 초과했다고 나서 에러로 오는 그 ICMP 메시지 갖고 나서 요 값을 찍어주는데, 그 다음에 요 시간이라는 게 이제 딜레이에 대한 거예요. 여기 시간에 대한 것이. 뭐, 미니멈 맥스, 미니멈 값, 뭐, 맥시멈 값, 에버리지, 뭐, 이런 식의 시간으로 그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안 나오네. 설명이 없는데, 이게 아마, 미니멈 맥시멈 에버리지일 거예요. 이거지. 근데 여기도 미니멈 맥시멈 하면은 왜 0 초가 됐지? 헤어지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도 요거는 시스코 iOS하고 리눅스에서, 이걸 쓴다는 거는 저도 여기 알았습니다. UDP를 쓴다. 그래서 Final Destination은 ICMP 포트 언리터블 메시지를 쓴다. 그러니까는 뭐 같은 거긴 하는데, 포트 넘버 리눅스 넘버 해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UDP를 쓴다. ICMP가 아니라 UDP를 쓴다. Extended Trace Route. 핑에서 쓴 것처럼 여기도 Extended Trace Route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옵션을 줘가지고 쓸수 있다는 거예요. Trace RT Command도 마찬가지로 Extended 옵션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iOS처럼. iOS랑 동일하게 Windows에서도 Extended Trace Route, Trace RT를 옵션을 다양하게 줄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단순하게 요거에 대한 것만 쓰는데 다른 거 옵션을 둬가지고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한 익스텐션을 쓸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냥 디폴트 값을 줄 거면 그냥 엔터로 해갖고 리턴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베이스라인, 가장 효율적인 모니터링하고 트러블슈팅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거, 베이스라인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베이스라인을. 베이스라인에 가장 스타트하는 것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핑, 트레이스, 그 다음에 기타 기본적인 거에 대한 거를 그냥 정리해 놓은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이 됩니다. 내가 딱 설치해서 오늘 이제 핑, 트레이스, 어느 단말에서 딱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 때마다 이거를 내일하고 내일모레하고 뭐한달 후에 두달 후에 하면서 이게 쭉쭉쭉 쌓이게 되면 아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 어떤 상태이구나 지금 뭐 트래픽 양이 많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내 베이스라인 처음에 하는 게 베이스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쌓이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봐야 되는 것이 에러가 났는지, 그 다음에 호스트 투 호스트 리스폰스 타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이거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 관련된 소프트웨어 가지고, 툴 가지고 나서 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 PC에서 이렇게 해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가끔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는 핑 트레이스보다도 여러분 그때 포트 번호 그 TCP 세션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가끔 해봅니다. 그래도 제가 가끔 이렇게 해보는 이유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게 있는데 내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리모트 단말이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그래서 껐다 키면 걔가 또 다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포트번호를 제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도 모르는 뭔가가 내 거에 스파이웨어가 있어가지고 내 정보를 혹시 내보내나?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저는 네트워크보다도 제
호스트 베이스라인으로서 그 포트 번호 가끔 이제 제가 스캔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것 자체가 뭐 지금 나와 있는 커넥티비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하기 위한 네트워크 베이스라인은 아니지만 PC에 대한 기본적으로 내 거에 대한 보안 쪽에 대한 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핑하고 트래블 트레이스 루트 뭐 리턴스 엔드투엔드 딜레이 네트워크 딜레이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 해보시고 이거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베이스라인도 하나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